안녕하세요, 굿맨 양소호입니다. 오늘 보실 차량은 테슬라 모델 S입니다. 모델 S 플레드 모델이고요.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는 555km, 제로백 3.2초, 최고속도 250km였고 이제 플레드는 474km에 2.1초에 제로백이 2.1초네요. 그래서 최고속도는 322km고 금액은 1억 2,400, 1억 3,700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 테슬라 모델 S 오너였기 때문에 오너 입장에서 한번 쭉 둘러보겠습니다. 일단 앞모습이 안 바뀐 것 같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바뀌었습니다. 디테일적으로 조금 더 좋아졌고요. 네, 본인 낮은 건 여전히 그대로고 헤드라이트도 데일라이트는 똑같은데 이 안쪽이 좀 바뀌었습니다. 안쪽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안쪽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라이트가 두 개가 생기고 이런 장식도 생겼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이런 부분은 다 동일하고요. 이 앞에 이 범퍼 립도 동일하게 이런 바디톤 컬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휀다랑 이런 거 다 동일하고 이 카메라 이 가니시도 살짝 바뀐 것 같고요. 네, 휠도 사이즈가 조금 커졌습니다. 265에 3521. 이게 아라크니드 신형인데 기존에는 여기 앞쪽이 245였거든요. 245에 3521이었는데 265로 바뀌었습니다. 조금 더 넓어졌죠. 그리고 대용량 브레이크가 들어갑니다. 왜냐면 제로백이 2.2초기 때문에 이게 플레드가 그런 대용량 브레이크가 들어가야 하고요. 사이드미러는 동일하고요. 이 도어캐치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뒤쪽에도 원래는 275였는데 295로 바뀌었습니다. 타이어도 컨티넨탈에서 미쉐린 파일럿스포츠 4S로 바뀌었고요. 브레이크도 뒤쪽에도 4P 대용량, 4P로 보이는 대용량 브레이크가 들어가네요. 디스크는 그에 반해서 크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뒷모습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뒷모습은 모델3에서 약간 더 개량된 느낌? 모델S에서 개량된 느낌은 전혀 없고 뒷모습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테일램프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뒷범퍼에 이 가니시도 좀 바뀌었고요. 카본 스포일러도 들어가는데 이 카본 스포일러가 빠지게 되면은 뭔가 트렁크 라인이 좀 많이 바뀔 것 같고 이 테슬라 엠블럼도 이제 T자가 사라지고 이렇게 레터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게 테슬라의 그 마크라고 해요. 플레드 마크라고 합니다. 배지. 트렁크 보겠습니다. 네, 트렁크 공간은 기존하고 큰 차이가 없어 보이긴 하는데 요 아래쪽에 보시면 조금 더 깊어진 것 같아요. 기존에는 한 기존보다 2cm 정도 더 깊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이런 부분들도 디테일이 조금 더 좋아졌고요. 아, 여기 시트 접는 버튼도 네. 네, 이렇게 해서 했을 때 이렇게 눌러지기만 하고 접는 건 실제로 손으로 밀어야 하고요. 여기 그물망도 생겼습니다. 네, 실내로 가볼게요. 이 도어캐치는 저는 타는 동안 한 3번 정도 안 나와, 이 도어캐치가 안 나와가지고 준오토 사장님한테 고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고요. 이중접합 유리가 들어갑니다. 기존에 그 두꺼웠던 유리에 조금 더 반 정도 얇기에 그 유리가 하나 더 덧대어지고요. 예, 가죽의 질감은 예전보다 조금 더 폭신해졌습니다. 폭신. 예, 그리고 카본 트림은 이제 옵션으로 추가할 수가 있었고요. 기존에도 요 카본 트림이 40만원 밖에 안 했어요. 추가가 요 부분이랑 대시보드랑 해서 40만원 밖에 안 해서 완전 그 개꿀 옵션이었죠. 저도 추가해서 탔었고 예, 시트 요런 부분은 다 동일한 것 같고 네, 요런 부분들의 일단 디테일을 보셔도 막 만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저것도 바뀐 것 같아요. 페달 그리고 핸들이 제일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계기판의 형상은 비슷하나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쪽까지 다 이렇게. 그리고 송풍구가 안 보이는데 요 아래쪽에 있습니다. 아래쪽에 네, 위쪽 아래쪽에 송풍구가 있어요.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위쪽은 거의 동일합니다. 위쪽은 동일한데 위쪽에 이 룸등이 좀 바뀌었네요. 룸밀러는 동일하고 네, 실내로 한번 타볼게요.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이 소재는 뭐 고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소재가 새로 생긴 것 같고 여기 안쪽에 스피커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릴망은 없는데 숨겨져 있어요. 네, 화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이게 이제 저거 버튼.
깜빡이. 신기하네요. 깜빡이 버튼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모니터는 세로였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그냥 가로로 뒤집어 놓은 모양이고요. 터치는 원래도 감이 좋았죠. 자, 이렇게 뭐 이렇게 주차됨으로 나오고 있고, 네, 기어가 여기서 바꿀 수, 여기서 이제 터치로 바꿀 수가 있는데, 그리고 저는 이 UI는 이제 모델 3, 모델 Y에 적용되는, 요새 테슬라 잘 안 타서 이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고 안쪽에 이렇게 카메라가 또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예, 등이 또 들어가죠. 이렇게 제 모델 S에는 없었는데, 제 모델 S에서 살짝 바뀐 모델이 나왔을 땐 이게 생겼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무선 충전 패드가 들어가고, 여기 비상 버튼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원래는 이거보다는 수납함이 더 깊었죠, 모델 S는. 네, 한참 더 깊었는데 그 수납함이 좀 사라졌어요. 그 컵홀더는 여기 비슷한 위치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컵홀더 이렇게 뒤로 밀 수 있고 이렇게, 예, 공간이 나옵니다. 근데 원래 이 공간이 앞쪽에 있었어요. 이렇게 암레스트 수납함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이제 기존에도 이 화이트 시트를 밀었는데, 화이트 시트가 좀 미르긴 했었는데 화이트 시트가 좀 비싸긴 합니다. 이 부분도 좀 바뀐 것 같고요. 도어 캐치가 사라졌습니다. 기존에 있던 도어 캐치가 완전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미드 스피커가 있고, 여기 또 스피커가 하나 더 있고, 여기 위에 트위터가 하나 더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리고 앞쪽에 센터 스피커가 이렇게 길게 또 들어가고요. 2열 보겠습니다. 2열에도 이중접합률이 들어가고, 예, 2열에도 도어 캐치가 사라졌습니다. 2열에도 이렇게 스피커가 여기 하나 들어가고, 예, 2열에 비필러의 송풍구는 없고요. 이쪽까지도 이렇게 하얀색 시트 그 포인트가 들어가네요. 원래는 다 블랙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레그룸은 기존과 비슷하고요. 시트의 착좌감이나 시트의 모양은 많이 바뀌긴 했는데, 기존하고 뭐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위쪽에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스피커가 이렇게 생겼어요. 원래 이 스피커가 없었죠. 네, 이런 버튼들도 이렇게 생겼고요. 네. 자, 그리고 여기 뒤에 가장 큰 게 이렇게 모니터가 생겼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온도 조절이랑 뭐 미디어 같은 거 이렇게 볼 수도 있나 봐요. 이 뒤에 열선도 이렇게 켤 수 있고요. 네, 세 칸을 따르게 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람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 위아래에서. 아래에서 위에서 바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이거 히터 계속 틀면 이거 문제 안 생기려나? 그게 좀 걱정이 되고요. 아래쪽에 USB 충전 단자가 여기 두 개 있습니다. C타입이고요. 암레스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암레스트에도 컵홀더가 들어가고요. 암레스트 수납함도 있습니다. 여기 무선 충전이 되나 볼까요? 오, 되네요. 여기 무선 충전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뒤에 수납함은 높이가 조금 낮아진 느낌이고요, 기존보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네, 요렇게. 요렇게 모델 S는 이 정도로 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음 모델 X 영상에서 만날게요.